안녕하세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팀 준희식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지역공부 교류회로 대구특구본부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오늘 대구특구본부에는 또 저희 동기가 있기 때문에 매우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따 대구테크비즈센터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다녀오고 대구에 좋은 거 많이 받아서 전북특구에 많이 도입할 수 있는 거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전파해 주세요. 고생하시고 잘 다녀오세요. 이제 막 대구테크비즈센터에 도착해봤습니다. 이제 대구테크비즈센터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대구특구에서 교류회가 열립니다. 환영의 목걸이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수정 연구원님과 함께 대구특구본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구특구본부로 잠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특구본부 첫 교육 시간은 현대모비스 공장 투어인데요. 관상 이유 때문에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 마치고 다시 나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 특구 교류의 이틀째 날인데요. 오늘은 지역 특화 분야 교육을 진행해 주신다고 해서 교육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본부 교류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계신 박효진 연구원님 인터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재경영실 박효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재경영실에서 교육훈련 담당하고 있고 이번 연도에 지역본부 교류회 새로 기획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 본부가 지역본부 교류회 세 번째 이제 차수인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만 남았습니다. 세 군데 다 다녀보신 분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제 광주, 전북, 한국 이제 세 번째 대구 왔는데 저도 4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역본부 이제 처음 방문하는 기회가 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지역본부 근무하시는 직원분도 보고 사무실도 보고 저희 PC 건물들도 보고 해가지고 너무 좋았고 지역본부랑 같이 응원도 많이 하고 소통하면서 일하다 보니까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은 문제실 에이스 박효진 연구원님 대구 이행실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구본부 구 진흥원 제가 지금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아마 녹불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이 전방의 신호를 네,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신호가 이제 좌회전 신호로 바뀌면은 여기도 표기가 따로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은 원통으로 표기가 되고 있지만 그 신호등에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다른 표기가 될 거예요. 전방의 신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자율주행을 하다가 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운전자가 일단 처벌을 못해요? 지금 법상은 그렇습니다. 네. 자율주행 중에 사고가 났는데 만약에 시스템 상에 이제 뭔가 오류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해당 회사의 자율주행 면허 발급된 게 다 정지가 돼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좀 계속 법적인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아직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 저희가 이렇게 찍고 있긴 한데 네. 장기적으로는 지도가 없어도 이렇게 자율주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게 뭔가 차고 사고 확률이 더 높아지죠.
저희 차가 처음이시면 다른 차를 타하실 때 저희가 그리우실 거예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한 번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 특구본부 기획경영실 우종희 실장님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특구본부 기획경영실장을 맡고 있는 우종희입니다. 이번에 대구 특구본부에서 교류의 준비가 엄청 잘 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혹시 교류회를 준비하시면서 중점적으로 준비했던 사항이 있으신가요? 앞에 다른 두 개 특구에서 이제 했던 내용들도 많이 들어보고 했었으니까 대구에서만 좀 할 수 있는 것들 좀 찾아보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고 너무 식상하게 저기 듣거나 이런 것만 보다는 좀 다니면서 아니면 체험해 볼 수 있는 것 그런 거 위주로 조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구 특구본부만의 자랑거리겠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구 특구본부만의 자랑거리라고 하면은 저희 팀 단위로 되게 잘 뭉쳐서 움직이는 것 같고 새로운 거 조금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현황들이라든지 이런 거 잘 분석해서 미리 좀 대응하려고 하는 게 지금 대구 본부의 조금 자랑거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종식 실장님의 대구 이행시를 듣고 가겠습니다. 네. 대구는 구리지 않다.